기출 문제입니다. 3, 4월에 내드리는 문제는 모두 기출 문제입니다. 이제 5, 6월에는 기출 문제에 약간 응용하는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무리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그날그날 내드린 거 6문제밖에 안 되죠.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가슴속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8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번에 있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2번이 답입니다.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기억 안 하면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1번 목적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1차 보고 나서 계속 보셔야 돼요. 2차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금방 본 거는 기억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에 2번이 답이고요. 이제 2번부터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 중개 대상물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했죠. 공인중개사 제도도 반드시 출제되고요. 이 기출문제 패턴을 익혀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조금씩 응용해서 실제 시험을 출제합니다. 자, 2번에 1번. 저당권 설정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에 해당한다. 그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하죠.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환매권도 포함되고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전 양도할 때도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했죠.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 말소하는 것, 양도하는 것 다 중개대상권리이다. 그러므로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중개업, 업이라고 했을 때 중개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했죠.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했다고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업이라는 건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딱 한 번만 해도 중개업을 한 것, 중개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X죠. 한 번 하면 업이 아니다. 2번은 외국에서 자격증을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 동포나 베트남 분들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증 취득한 분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분이 미국 가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만을 말한다. 만자 때문에 틀렸죠. 소속공개사는 법인에 소속될 수도 있고 개인 밑에 소속될 수도 있잖아요. 개인 개업공개사 밑에. 그래서 법인 개업공개사 밑에만 소속된 자만 말한다. 만자 때문에 틀렸다고. 만 소속공개사 취직하는 거는 법인에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개인 개업공개사 밑에 취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중개 업무는 안 된다고 했죠. 중개 업무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이 말이 틀렸죠. 확인설명은 못합니다. 보조원은. 따라서 2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3번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틀린 것인데 1번
중계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이때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입주권은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다.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추첨,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청약통장이에요. 그건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 이런 말 들어가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관리처분 인가라는 말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는 거에 몇 동 몇 호 준다 이게 정해지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고 해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다. 2번 행정재산은 중개상물 아니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은 중개상물이 아니고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 용도 폐기된 일반재산은 현물출자 매각 대부의 대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중개상물이 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있습니다. 시험에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일반재산은. 그래서 행정재산은 중개상물 아니다는 출제됐는데 일반재산은 원칙은 중개상물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위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라는 거 판례입니다. 4번 소위 대토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판례입니다. 5번이 정답이죠. 이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의 경우에는. 따라서 답 5번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중개상물 아니고요. 4번입니다. 4번. 4번 틀린 것. 4번 이거 질문 인터넷에 많이 하던데요. 왜 4번이 뭐가 틀렸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4번은 등록증 때문에 틀렸죠. 자격증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 맞잖아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등록증 재교부하겠죠. 뿌린 자가 거둡니다. 뿌린 자가 거둔다고요.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증도 취소하고 자격증도 반납받고 등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증 준 사람이 다시 재교부도 하고 등록 취소도 합니다. 등록관청이 등록해줬잖아요. 그래서 등록증 재교부도 다시 등록관청이 재교부합니다. 3번이 틀렸다고요. 등록증 때문에 등록증은 등록 시도의사가 재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재교부합니다. 1번 4번의 1번 기출문제인데 이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은 거의 답으로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나오면 기출문제인데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이 정답에 직접 영향을 미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30번 시험 봐가지고. 근데 해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세, 네 개 지문이 나옵니다. 시험에. 이건 답이 아니라고 거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알기는 힘들잖아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지는. 3번, 2번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구청장이 교부한다. 이걸 등록관청이라고 하죠.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 제주도의 경우 서귀포시장, 제주시장도 등록관청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등록증을 교부한 간청은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죠. 4번에 다음 달 10일 이 말이 없다고 또 4번이 답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문제 아니고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달 10일 대신에 10일 이내 이렇게 말을 바꿨다면 X겠지만 그게 생략되어 있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음 달 10일인데 다음 달 7일 이렇게 했으면 틀렸지만 다음 달이라는 말이 빠져도 통보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은 맞습니다. 5번도 자격증 재교부의 경우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시도조례. 3번부터 6번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답 3번이고요. 5번은 용어와 관련돼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예, 소속공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업무를 할 수도 있다. 2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판례입니다. 판례.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좀 어려운데 민법에서 환매. 환매권도 양도할 수 있고 환매권을 양도할 때도 중개상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이거 환매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환매계약, 환매라는 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하죠.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 특약을 하도록 계약하면서 환매 특약하도록 하는 거 그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3번이 답인데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무등록업자가 적발된 거예요. 적발되니까 너 중개업을 했지 무등록 중개업 했지 하니까 아니요 무등록 중개업을 한 건 아니고 저는 컨설팅 위주로 하고 중개업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몇 건밖에 안 했는데 이러니까 검사가 어쨌든 몇 건 하긴 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예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그러면 중개를 업으로 한 이상 몇 건만 했다 하더라도 그건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된다는 판례예요.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컨설팅 업자가 현실적으로 중개업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컨설팅 업자는 그냥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반복적으로 이 말이 나와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했으면 중개업이라고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등록 안 하고 했다면. 3번이 답입니다.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고. 반복적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부동산 중개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자격취득 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등록을 해야 개업공개사입니다. 5번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예, 무등록업자입니다. 이게 무슨 판례냐면 5번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40억짜리를 보조원이 중개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내부 규정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아마도 5대5로 나눠먹기로 한 것 같아요. 그지 실장하고 사장하고 만약 한 건 하면 근데 이걸 한 3억 받기로 했나 봐요. 3억. 40억짜리를 중개하고 3억. 40억짜리면 0.9%면 얼마예요? 4936, 3600만 원밖에 안 되겠네. 그죠? 근데 한 3억 이렇게 받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그 대신에 그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나 봐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개업공개사가 그 보조원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너 3억 준다는 거 못 주겠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제대로 설명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3억 준다고 했으면 달라고 소송 제기한 거예요. 보조원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 판례는 3억 줄 필요 있다 없다? 줄 필요 없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교육공개사라는 이름을 적는 안에 보조원 이름 적어서 그건 교육공개사가 아닌 게 명백하잖아요. 그렇게 교육공개사 이름까지 적었다는 거는 계속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있는 거죠. 보조원이 계속 했으면.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중개보수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건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중개 한 건만 하려면 개업공개사 이름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 이름에다가. 개업공개사 적는 안에다가 보조원 이름을 적었다는 거는 이건 계속 하려는 반복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 안한 상태에서 중개하려면 직거래한 것처럼 하면 돼요. 굳이 개업공개사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답 3번입니다. 3번. 5번의 답 3번이고요. 6번. 5번까지가 좀 어려웠습니다. 6번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가 4조부터 8조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최근에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위원회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우리 법령에 다섯 개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다음에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하는 프린트는 7월 달에 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드려가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지금 암기한다고 해서 시험 볼 때까지 가지도 않아요. 암기할 거 있으면 9월 달 이후에 암기해도 돼요. 지금 급한 거는 1차를 열심히 하시라고, 1, 2차 같이 하는 분은. 왜냐면, 모의고사 봐가지고 1차 점수 안 나와버리면 다 2차를 포기해버리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20만 명이 넘게 접수해놓고 8만 명밖에 2차 시험을 안 봐요. 그래서 지금은 1차 하시고, 2차는 계속 고통만 받고 있으면 돼요. 수업 듣고, 고통받고, 헷갈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열을 느껴요. 그 암기하는 거는 이제 9월 달 이후에 하면 돼요. 그동안은 너무 점수가 안 나오면 포기돼 하니까,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할까 봐. 그렇지 않다면 암기할 거는 9월 달 이후에 하면 되니까 제가 7월 달에는 이제 문제를 안 내드리는 게 아니라 7월 달은 문제풀이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론 정리된 걸 내드리겠다고요. 이게 위원회 다섯 개 비교하는 것도 프린트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틀린 것입니다.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다 홀수라고 했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시도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입니다. 답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됩니다. 심의한 경우에는.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이게 제척 사유고요. 그 다음에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기피는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켜주면 스스로 회피해야 되죠. 회피.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기피는 안건 당사자가 위원을 바꿔달라고 저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분이 연구, 용역, 감정을 했는데 왜 제척되냐 이렇게 묻던데 연구, 용역, 감정을 하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돈 받잖아요. 돈 받고, 돈 받았으면 그 안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제척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